제주도는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정할 만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귤에 대한 판로와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겨울 1등 과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는 물론 현재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겨울 대표 과일인 제주감귤 진열대 앞에 소비자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판매되는 감귤은 모두 12브릭스 이상으로 선별된 고품질 감귤입니다. 할인 행사까지 더해지며 다른 과일보다 단연 인기입니다. 네, 감귤 철이고 또 제주도 감귤이 맛있잖아요. 물도 많고 그래서 또 저렴하고 여기서 사는 거죠. 오랫동안 먹어왔던 뭐 그런 맛도 있고 또 그전에 없던 시절에는 못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으니까 뭐 항상 먹고 싶죠, 이거는. 지금 맛있을 때 아닙니까, 이제. 11월 달 되면 맛있죠. 12월 1일 감귤데이를 맞아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할인 행사와 함께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제주의 대표 과일, 그리고 대표 우리 국민 과일, 감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욱더 좋은 품질로 보답해 나갈 것이고.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감귤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들은 과일도 SNS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과일 주소비층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당일 배송에 익숙한 점, 상품에 대해 느낀 점을 즉시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마케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이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렇게 직접 소비자하고 이제 만나면서 하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귤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